주변이 시끄러운데요. 여러분들은 서울 종로구 숭인동 낙산자락에 위치한 청룡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청룡사 바로 옆에는 정업원지가 있습니다. 낙산은 조선시대 때 풍수지적으로 서울 도성의 좌청룡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곳이 정업원지인데요. 지금은 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만 조선시대 많은 비구니들이 바로 이곳에서 머물면서 수행을 했던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도 비가 남아 있습니다. 청룡사 뒤편 낙산 능선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청룡사가 아래쪽으로 보이고 있고요. 뒤편에 역시 민가가 있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이 청룡사를 둘러싸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선 끝부분에 그와 같이 잘 만들어진 여성의 얼굴과 유사한 그런 좌상 한 분이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다보면서 중생을 구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도심이 형성된 곳에 이와 같이 오늘날까지 청룡사라는 작은 사찰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청룡사 앞쪽으로 지금도 이와 같이 큰 바위산이 있는데, 이 바위산이 아주 유서가 깊습니다. 이 바위산을 동망봉이라고 하는데요. 단종의 왕비였던 정순왕후 송씨가 바로 단종이 사약을 받고 죽은 이후에 이 동망봉에 거의 매일 올라가서 단종이 죽은 강원도 영월 쪽을 바라보면서 명복을 빌어주었다고 합니다. 청룡사 경례인데요. 대웅전, 명부전을 비롯해서 중요 법당이 이 좁은 공간 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이제 묘사체인데요. 또 다른 묘사체가 있고, 담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담장 아래가 바로 조선시대 때 비구니들이 머물렀던 정호동 터미널입니다. 멋스러운 소나무와 함께 기각이 경호봉에서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으로 정순왕후 송씨가 단종의 명복을 빌었다는 동망봉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룡사에는 많은 문화재들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이와 같이 작게 만들어진 불상이 있습니다. 마치 삼존상처럼 세 분이 함께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작지만 조선 후기의 어떤 불상의 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모두 복장물이 나온 건 아닌데, 이분 중에 한 분에서 발언문이 나왔는데요. 그 발언문에 의하면, 당시 연도로 치면 1902년인데요. 1902년 11월에 춘군 비구니 스님이 바로 불상을 모셨다는 그런 발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영산 해상도가 모셔져 있는데, 잘 보시면 동치 7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기로 치면 1868년인데요. 1868년에 제작된 바로 영산 해상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청룡사는 비구니 사찰로서 오늘날까지 많은 문화재들이 전해지고 있는 중요한 사찰입니다.